호주 담배 가게에 붙어있던 각종 과일맛 전자담배 광고판, 이번 달부터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호주 정부가 니코틴 함량에 상관없이 모든 전자담배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를 사려면 누구나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내야 하고 약사로부터 금연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담배의 맛도 박하향과 멘톨향, 담배향 세 가지로 제한돼 과일 등 달달한 맛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Government needs to do more, absolutely. But ultimately that's just going to hit Medicare, it's going to hit our health system. 다만 10월부터는 초안보다 일부 완화된 법안이 적용되면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처방전이 면제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전자담배 중심지가 약국으로 바뀌었을 뿐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People go for black market vapes or try to get vapes through their friends or online or whatever the other routes of purchasing them are. 법을 어기고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 전자담배를 팔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최대 20억 원의 벌금 또는 징역 7년형에 처해집니다. 전부터 담배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등 강력한 금연책을 펴온 호주에서는 담배 한 갑 가격이 4만 5천 원에 달합니다.